안녕하세요. 살림사랑입니다. 저희 집의 먹거리는 그냥 아주 평범한 가정집에서 먹는 식재료를 이용하고 있어요. 특별하거나 좋은 음식을 먹지는 않지만 저희 집에서 먹는 식재료 소분과 보관법을 한번 영상에 담아 보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느 가정이나 많이 먹는 식재료들이에요. 저는 주말마다 일주일분 식재료를 구입해서 소분해 놓은 다음에 주중에는 좀 편하게 주방 살림을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한 가지 저의 음식에 대한 소신은 야채나 과일은 많이 먹으려고 하고 가공식품은 될수 있으면 먹지 않고 자연 식자재를 이용하려고 해요. 저희 동네 마트에서 자두를 세일하길래 5kg에 15,000원에 구입했어요. 말랑하게 익은 건 먼저 먹고 좀 단단한 건 나중에 먹으려고 분류를 했어요. 종이 봉투에 담은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하려고 해요. 언제부턴가 식재료를 종이 봉투에 많이 보관을 하고 있어요. 바로 먹을 자두를 베이킹 파우더를 뿌린 다음에 10분 동안 물에 담가 놓고 하나하나 손으로 문질러서 깨끗이 닦아줘요. 자두를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닦은 다음에 깨끗이 헹궈서 물기를 제거해줘요. 물기가 있는 상태로 보관을 하면 나중에 자두가 짓무르더라고요. 이번엔 남편이 다이어트를 해서 야채를 많이 구입한 편이에요. 야채들도 베이킹 파우더를 뿌린 다음에 10분 정도 물에 담가 두어야 해요. 저는 야채나 과일 씻을 때도 베이킹 파우더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에 닦을 때는 미끌미끌해서 좀 느낌이 이상한데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이젠 베이킹 파우더가 없으면 살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바구니에 건져서 물기 제거를 해주고요. 남아있는 오이도 종이 봉투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재활용하려고 모아놓았던 종이 봉투를 다 써서 이건 문구사에서 구입을 한번 해봤어요. 수박에 물을 한번 뿌린 다음에 구연산수를 뿌려서 수세미로 닦아줬어요. 수박 껍질은 여러 가지 이물질이 많이 묻어서 한번 닦아줘야지 안심이 되더라고요. 행주로 물기 제거를 깨끗하게 해준 다음에 수박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생각을 했는데요. 잠깐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수박을 어떻게 잘라야 될까 하는 고민이었어요. 절반을 잘라서 손질을 하면 좀 힘이 들어서 이번엔 다른 방법을 사용했어요. 사면을 평평하게 일단 잘라주었어요. 이렇게 자르면 손질하기가 더 수월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자르니까 칼질하기가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모서리에 남아있는 껍질은 칼로 둥글려서 잘라주면 돼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자르시는 걸 봤는데 저는 처음 해보는 거예요. 수박 보관하는 용기에 맞게 수박 두께를 정해주었어요. 두께를 정해서 자르긴 했지만 지금 보니까 두께가 일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껍질을 이런 식으로 자르니까 더 편하고 힘도 많이 안 들어가서 좋은 것 같아요. 수박은 먹을 때 바로 잘라서 먹어야 신선하고 맛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잘라서 보관했다 먹으니까 약간 짓무르는 게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수박을 잘라 놓으면 최대한 빨리 먹어서 없어지게 하려고 해요. 수박을 잘라서 겹겹이 쌓아놓고 보관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칸만 얇은 케이스에 보관하는 게 훨씬 더 신선하고 먹기도 편하더라고요.
수박이 크니까 양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일주일 동안은 걱정이 없을 것 같네요. 수박 테두리는 잘라서 나중에 수박 주스나 얼려서 냉동 보관했다가 갈아 먹으면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마트에 갔는데 키위를 세일을 하더라고요. 딸이 좋아해서 한 팩을 사왔는데요. 딸은 저녁 늦게 오니까 먹을 때 편하게 제가 손질을 해 놓으려고 해요. 키위는 털이 있어서 칼로 깎으면 좀 불편하고 털이 여기저기 묻어서 저는 일단 반을 자른 다음에 수저로다가 알맹이를 쏙 파네요. 작은 용기에 1인분씩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으면 참 편리하더라고요. 이 파프리카는 남편이 다이어트할 때 먹는 건데요. 이렇게 잘라서 손질해서 보관해 놓으면 알아서 잘 꺼내 먹더라고요. 요리할 때 파프리카를 넣으면 싫어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으로 먹는 건 좋아하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는데 며칠이나 갈까 모르겠네요. 그래도 몸에 좋은 야채를 먹는다고 하니까 제가 잘 챙겨주는 편이에요. 이 오이 껍질로 마사지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잘 붙을까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과일과 야채 손질은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키위, 파프리카, 오이 이렇게 보관하면 한동안 먹겠죠? 이젠 소불고기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인터넷으로 산 건데 200g씩 세 묶음이에요. 요즘엔 인터넷 판매가 더 싱싱하고 가격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양념장은 간장, 맛술, 후추, 참기름, 매실액, 키위 소스 이렇게 다섯 가지 넣었어요. 고기 양이 많으면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하는데 양이 많지가 않아서 그냥 한 통에 다 보관했어요. 이렇게 양념한 고기가 완성이 되니까 든든해지는 것 같아요. 불고기에 들어갈 야채도 미리 잘라서 한꺼번에 통에 담아 놓았어요. 예전엔 당근 껍질을 깎아서 냉장고에 보관하니까 좀 건조해지고 맛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쓸 만큼만 칼로 긁은 다음에 잘라서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남은 양파는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려고 해요. 양파를 신문지에 돌돌 말아준 다음에 재활용하려고 닦아놓은 깨끗한 지퍼백에 넣어서 보관하려고 해요. 이렇게 보관했다가 사용하니까 신선도가 오래가고 양파가 썩지도 않고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재활용하는 지퍼백이 시중에 파는 지퍼백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좋더라고요. 오징어를 손질할 건데요. 오징어는 다리에 이물질이 많아서 소금을 뿌려준 다음에 손으로 박박 문질러서 이물질을 제거해 줘야 돼요. 오징어를 소금에 문질러 씻으니까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헹궈줬어요. 우리 집 아이들은 생선을 좋아하지 않아서 노르웨이 자반고등어 두 마리만 샀어요. 고등어 지느러미를 잘라준 다음에 생선 비늘은 없지만 칼로 이물질을 제거해 주었어요. 며칠 이내로 먹을 오징어는 뜨거운 물에 데친 다음에 가위로 잘라서 양념을 묻혀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식은 다음에 양념을 하면 안 되고 뜨거울 때 건져서 자른 다음에
양념을 묻혀서 보관하면 양념이 잘 스며들더라고요. 오징어 덮밥을 해서 먹을 거라서 오징어를 잘게 잘라 주었어요. 이 양념장은 제가 지지난번 영상에 올린 만능 양념장인데요. 오징어 볶음에도 이 양념장 한 숟가락이면 뚝딱 완성이 돼요. 냉장고에 보관할 오징어는 유리 용기에 보관을 하고요. 냉동실에 보관할 오징어는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을 해줘요. 고등어는 바로 사용할 게 아니라서 플라스틱에 보관을 하려고 두 군데로 나눠주었어요. 저희 집 아이들은 닭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닭다리 사이 정육이에요. 온라인으로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싱싱하고 가격도 착하더라고요. 닭껍질에 지방이 많긴 하지만 저는 닭껍질에 기름을 쏙 빼고 요리를 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많은 기름기 있는 것만 떼어냈어요. 닭고기가 2kg라서 굉장히 많은 양이지만 저는 이 많은 양을 다 소금 간을 미리 해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잡내 제거가 되는 허브맛 솔트를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소금 간을 해놓으면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손질해서 소금 간을 해놓으면 닭스테이크나 닭볶음, 닭갈비, 깐풍기, 닭조림 여러 가지로 많이 간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과일, 야채, 고기, 생선류 이렇게 푸짐하게 한꺼번에 준비를 해놓으니까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일주일분 식자재를 미리 다듬고 정리해서 담아놓으니까 일주일이 편해질 것 같아서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텅텅 빈 냉장고가 하나하나 이렇게 쌓여서 꽉 차니까 보람이 있네요, 오늘. 저희 집 식자재 정리에 특별한 뭔가는 없지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